안녕하세요. 파워토익 베이직 마스터학위 권영미 강사입니다. 접속사표 좀 많이 기르셨죠? 관계사표는 접속사표를 하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금방 쉽고 그렇게 빠르게 끝날 거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관계사는요. 일단 관계대명사의 종류와 격의 일치. 관계대명사 절의 종류와 형태, 선행사의 격을 일치시키고요. 대신 쓸수 있다, 없다,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 뭐 관계대명사 편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들을 오늘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부분관계대명사라는 매우 특별한 좀 어려운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관계부사는 어떻게 달라? 관계대명사와 공통점과 차이점 뭐야? 이런 걸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복합관계사를 공부하시면 이제 오늘은 다 끝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관계사에서는요, 가장 쉬운 난이도는 후나 위치나 훔이나 후주의 구별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선행사의 종류와 격의 일치에 관한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쉬워요. 이걸 맞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그죠? 가장 쉽고요. 난이도 두 번째가요, 관계대명사 대신요, 주격, 목적격은 있지만 전치사나 컴마 다음에 못 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와 그냥 일반 대명사의 구별이 가능한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 문제가 있고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구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어요. 복합관계사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는가를 또 묻고요. 선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잘 알고 있느냐.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형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요 난이도 2, 두 번째 거가 가장 중요한, 어려운 또 문제가 되겠고요. 그보다 더 시험에 그렇게 많이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명사절과 형용사절이 구별 가능한가?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이제 접속사편에서 구조의 차이점,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면 명사절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절인데 우리가 둘다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명사절과 형용사절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둘다 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러면 이런 것들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종류와 격의 일치. 일단은 여러분들 그 사람이 주어가 되면은 후를 쓰고 사물이 주어가 되면은 뭐 위치를 쓰고 다 되는 거는 대시라는 게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주격은 뭐 후고요. 목적격은 훔이고 소유격은 후주야. 이런 그 선행사와 격의 일치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요, 동사의 수를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동사가 지금 두 개죠? 그럼 여기는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해. 자, 근데 이게 무슨 자리인가요?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예요. 그럼 무슨 자리다? 형용사절 접속사가 들어가야 된다. 관계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앞에가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사람이고 뒤에가 주어가 없으니까 여기는 후가 답이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났던 그 여자다. 이것도 목적격, 훔이 답이야. 자, 그리고요. 훔은 후로 바꿨을 수 있어요.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3번은요. 우리가 얘기했던 그 남자야. 근데 토크 다음에 바로 남자를 넣을 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답이 돼야 되느냐. about 훔이 답이 돼야 되겠어요.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about 훔이 답이 돼야 되겠고요. 자, 지금 요거를 먼저 따져봅시다. 전화를 했던 그 남자가 그 회의 장소를 떠났다는 얘기인데요. 누가 전화했어요? 와이프가 전화했던 남자라고 돼 있어요. 얘를 꾸며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형용사절인데요. 완벽한 문장인 것처럼 보이고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와 어떤 관계가 돼요? 앞에 명사에 뒤에 명사 이렇게 관계가 되죠. 그러면 소유격이 답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것도 동사가 두 개인데 얘를 꾸며줘야 되는 상황. 앞에가 사물이야. 그럼 위치나 대시 답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apply 했던 잡이야. 근데 apply 할때 어떻게 써요? apply for the job. 이렇게 쓰죠. 그죠? 어디 어디 지원하다라 할 때. 그래서 for which.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쉽지만 이거 지금 8문제 다 맞추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7번 같은 경우에도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림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대요. 그럼 형용사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앞에 명사에 뒤에 명사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소유격이야. 후주가 답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건데요. 자, 지금 동사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죠? 동사가 두 개가 나왔는데, 지금 앞문장 전체가 이 뒤에 두 번째 동사에 뭐가 돼야 돼요? 주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겠고 명사절 접속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접속사 편에서. 근데 명사절 접속사에서
접속사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시라는 게 있고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게 있어요. 해석이 똑같아요. 둘다 뭐뭐 하는 것이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야. 해석이 그랬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명사절인 경우에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요. 뒤에 what은 불완전 구조가 와야 돼요. 이게 구별 포인트였어요. 근데 지금 to do 다음에 목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what이 답이야.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조가 형용사절인지 명사절인지 제가 그걸 먼저 따지고 거기다 넣었어요. 저도 이렇게 오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넣어도 좋겠지만 먼저 돌다리를 두들기는 심경으로 이게 형용사절인지 명사절인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연결어를 선택을 했죠. 그거를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that을 쓸수 없는 경우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that은 컴마 다음이나 about, 전사 다음에 that을 절대 쓸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전사 다음에 쓸수 없어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치로 바꾸거나 전지사를 굳이 쓸 거면 뒤로 보내고 that을 쓰면 돼요. 자, that의 특별 용법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고 참고만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컴마가 나왔죠. 앞에가 뭐 시설물이 뭐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컴마가 나온 경우에 that은 절대 안 돼요. 그 소유격이 들어가려면 뒤에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고요. what은 선행사가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그래서 답을 B번이야. 괜찮죠? 접속사편보다 굉장히 잘 진도를 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나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녀가 화를 나게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녀가 한마디도 안 해서 화나게 만든 건가요? 맞는 걸 거, 거, 건가요? 말이 왜 이렇게 잘안 되죠? 자, 어쨌든 그녀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앞 문장 전체를 절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위치. 위치가 답이야 라고 하셔야 돼요. 선행사를 형용사구나 전체의 절을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위치밖에 없어요. that은 그런 역할이 없고요. 컴마 다음에 that을 쓸수 없습니다. what은 선행사 못 나오고요. 위치의 번은 복각관계사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얘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위치라고 한 거죠. 자,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절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쓰는데요. 당연히 전사 다음에는 목적격만 가능해요.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whom 대신에 who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which나 whom 같은 경우에는 전사 같은 경우에는 전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뒤에 whom 대신에 who를 쓰지 않고요. 반드시 뭐를 써요, 여러분들? 목적격의 형태인 whom만 씁니다. 그래서 which하고 whom만 절사 다음에 가능하다. 요거를 하나의 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 전치사는 뒷문장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동사와 연결되는 어휘 문제로 매우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난이도가 높은데 한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페페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바라고 있어요. 당신이 계속 그 뛰어난 훌륭한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문장을 좀 끊어주시고요. 어떤 서비스냐? 당신에게 어떤 서비스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도 잘 나와요, 시험에. 근데 그걸 조금 더 비틀어서 시험에 낸다면은 어휘 문제로 낼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to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뒤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accustomed to, committed to. 둘다 to랑 어울려요. 그럼 출제자는 뭘 물은 거냐? 이 you가 누구냐? 이 you가 만약에 customer. 이게 고객이라면은 고객은 서비스에 익숙한 애들이죠. 그래서 A번이 답이야 이렇게 골라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유가 직원들이라면 직원들이 또는 회사가 전념해야 되잖아 서비스에 대해서 그쵸? 서비스에 익숙한 건 고객이지만 서비스에 전념해야 되는 거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누구냐에 따라서 답이 틀려지죠. 이거는 파트 6에서 매우 중요하게 낼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장에서는 뭐 벌써 회사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 네가 익숙한 서비스를 계속 받기를 이라고 했기 때문에 회사가 앞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거 회사는 아니겠죠. 그래서 고객이라는 걸알수 있어서 답은 A번이야. 이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파트 6에서는 대명사가 누구야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경우를 함정으로 많이 내요. 식세에서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부분관계대명사가 온지 오늘 문제하는 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또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 말을 잘 들으시면 쉬워질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수량 한정사가 우리 수일체 편에서 배웠어요. 그죠? all of, both of, each of, most of 이런 표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대명사 올수 있죠. 일반 대명사 올수 있어요. most of them,
all of us 이렇게 올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반 대명사가 아닌 관계 대명사를 써야 돼요 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얘네들을 우리가 부분 대명사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관계 대명사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부분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부분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문장 한번 볼까요? 그가 저한테, 카드를 보냈어요. 카드를 보냈는데, 그리고 말이죠. 제가 그 카드 대부분들을 제 서랍에다가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런 문장이 있어요. 그걸 하나로 한번 합쳐봅시다. 그가 보낸 카드들을요, 대부분 그 서랍에다 보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만들어 보죠. 근데 이 밑에 문장을 보니까 여기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 동사가 두 개인데, 컴마만 나왔지, 뭐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어요. 그 여기 접속사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전사 다음엔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접속사 역할과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뭐다? 관계대명사다. 그죠? 그리고 앞에 이게 선행사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는 부분 관계대명사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답이냐? 일단 전사 다음이니까 목적격은 가능한데 주격은 안 된다. 자, 관계대명사 대신 전사 다음에 쓸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가 얘는 아니에요. 그죠? 접속사가 있었다면 됨이 답이겠지만. 그래서 답을 위치하고 훗만 답이야.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전사 다음에는 목적격만 가능하다. 그 포인트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앞에가 선행사가, 포스트카드, 그죠? 네, 모스트가 사실은 선행사인데 이게 가리키는 게 엽서잖아요. 그래서 사물이면, 선행사가 사물이면은 위치를 쓰면 되는 것이고요. 선행사가 사람이면은 훔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쉽죠? 어렵지 않죠? 3초 안에 푸는 문제입니다. 3초 안에. 자, 이슨 가져오고요. 투부정사가 진주어. 투부정사 하는 것이 어떻더라.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여행 일정, 바쁜 여행 일정을 짜는 거는 굉장히, 뭐예요? 현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들이 시니어 시티즌,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데, 자, 여기서 지금 아무리 봐도 동사가 두 개예요. 동사가 두 개인데 뭐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요때 우리가 딱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야 되는 게 부분 관계대명사, all of 명사. 이렇게 부분 관계대명사.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 자리에 대신 안 돼. 전사 다음에 못 오니까. 그죠? 위치하고 훗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일단. 그리고 얘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안 돼. 그래서 훗하고 위치 중에서 앞에 선행사가 방문객들 전부가 그런 노인들이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비번이야 이렇게 고르는 거였습니다. 괜찮죠? 네. 자,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술술 풀리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좀 어렵게 하셔야 돼요. 너무 쉽게 꼼수를 부리면서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공통점 차이점은 뭘까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는 둘다 무슨 절에 들어가죠? 형용사절에 들어가요. 그럼 형용사절인데 뭐가 다른 거죠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관계대명사는 앞에가 사물이야. 그죠? 선행사가 사물이야. 선행사가 사람이냐에 따라서 위치나 뭐 이런 걸쓸 거야 아니면 후를 쓸 거야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관계부사는 선행사가 장소야? 그러면 where이야. 시간이 나왔어? 그럼 when이야. 이유야? 그럼 why야. 방법이야? 그럼 how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장소, 시간, 이유, 방법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물이잖아요. 그죠? 아니, 왜 사물명사가 나왔는데 굳이 where이나 when이나 why, how, 얘네들을 쓰는 거야 도대체. 위치를 쓰면 될 것을.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똑같이 명사절에 들어가는데요. 관계부사는요.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는요, 관계대명사는 정의를 내려볼까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명사라는 게 뭐죠? 명사를 대신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생략하면서 얘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불완전 구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관계부사는 접속사 역할과 부사 역할을 하는 거라면서요. 그 부사는 수식어지 대명사가 아니에요.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관계부사가 이끄는 문장에는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가 생략이 돼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틀린 표현이에요. 알겠죠? 예. 네.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들 더 하우스라는 거는 집이죠.
이거 뭐라고 해요? 예를요. 명사예요, 명사. 근데 하우스 앞에다가 전시사를 놔요. 뭐 예를 들어서 인더 하우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시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죠? 바로 전치사구가 돼버리잖아요. 부사구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명사 앞에 전치사 쓰면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 그래서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만약에 장소예요. 그러면 장소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애들이 있고요. 자, 시간을 대표하는 게 이런 애들이 있지만 얘네들만 올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올수 있어요.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r which 이렇게 쓸수 있고요. for which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how 같은 경우에는 in which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How는 way하고 how는요 함께는 절대 쓸수 없어요. way라고 쓰든지 how라고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쓰시고요. 나머지는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돼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which하고 where, when, why, how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차이는 관계 대명사는 불완전하다. 관계 부사는 완벽한 문장이 돼야 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대신에 관계 부사를 쓸 수가 있는데 자, 정말 할수 있는지 봅시다. 둘다 지금 형용사절이라는 걸 먼저 파악하세요. 저도 지금 그렇게 가로를 치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초짜잖아요. 초보신데 눈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얘가 형용사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여기에 관계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뒤에 보니까 완벽하다, 불완전하다를 한번 목적어가 생략됐다, 주어가 생략됐다. 그러면 불완전한 거고 그게 다 있다. 그럼 완벽한 거예요. 고라는 건 자동사니까 이거 완전한 거로 볼수 있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가요? 레스토랑에 가다라고 할때 뭐라고 하셔야 되죠? 굳이 위치를 쓸 거면은 to which라고 하셔야 돼요. 어디 어디에 가다. 그가 종종 다니는 레스토랑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럴 때는 go to the restaurant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to which를 써야 되고요. 밑에 거는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to가 살아 있어요. to가 살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to의 목적어가 생략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답이 돼요, 여러분들? which만 답이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배웠던 걸 한번 활용해 보죠. 레스토랑이라는 건 장소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관계부사도 쓸 수가 있어요. 앞에가 장소면 관계부사 쓸수 있다면서 where를.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to which 대신에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를 where로 바꿔 쓸수 있어요. where로 바꿔 쓸수 있지만 이 밑에 2번의 문장은 이 to 다음에 명사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불완전 구조이기 때문에 앞에가 레스토랑이 나왔지만 where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해되세요? 자, 그다음 3번 해볼까요? 그가 떠났던 날이 월요일이었다. 그러면 특정한 날에 떠나는 거니까 여기에 온위치가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그 날에 떠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온이 뒤에 살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명사가 생략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떠났던 날이 월요일이다. 똑같이 해석은 되지만 여기에는 온이 뒤에 있으므로 위치만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 시간이 나오면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3번, 4번에서 앞에가 똑같이 시간이 나왔지만 온위치 대신에 when으로 바꿨을 수는 있지만 요 위치 대신에 when으로 바꿀 수는 없죠. 왜요? 전사 다음에 목적어 생략된 불완전 구조라서 여기에 when을 쓸 수는 없습니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어요? 계속 뭐 풀어보죠, 그럼. 자, 암스테르담은 어떤 도시다? 완벽한 문장이 나왔나요? 불완전 문장이 나왔나요? 지금 보니까 뭐가 없죠? 꾸며주는 상황인데 주어가 없죠. 주어가 생략됐다라는 건 불완전 구조예요. 그래서 where를 쓸수 없고 뭘 쓰셔야 돼요? 자, which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자 유일한 로케이션입니다. 뭐가 패신저가 택시를 탑승할 수 있는. 근데 이 택시에 탑승하다라는 건뭐 생략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where이 들어갈 수 있고 굳이 내가 얘를 쓸 거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타는 거니까 at which 이런 식으로 쓰면 되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도요. The way와 how는 절대 함께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쓰는데 보통은 이제 how를 쓰는 게 대부분이죠.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B가 답이야. 됐죠? 자, 관계사가 생략하는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관계사는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매우 중요하죠. 요거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B동사를 함께 생략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연결하셔야 돼요. 관계부사는 선행사나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는데, the way, how은 함께 쓸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이 됐어요. 예, 예문에 보니까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자가 내 이제 클래스메이트다라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생략이 됐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보통은요? 후치 수식 분사나 후치 수식 형용사 이런 것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능동이야, 수동이야도 잘 묻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이나 목적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 형태에 관한 문제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두었어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 8번 한번 풀어볼게요. 제주도로 향하는 그 비행기가요. 일시체제, 레이오버는 도중하차 같은 걸 얘기해. 서울에 1시간 도중하차를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라고 할 때, which are headed라는 표현은 괜찮았어요. 근데 왜 답이 될수 없느냐.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수일치. 그리고 능동수동을 모두 선행사에 맞추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which 다음에 이게 아가 됐기 때문에 답이 아니었어요. 이건 수일치 편에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될수 없고요. 그럼 위치아가 생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B번이 답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였고요. 자, 9번도 매우 어려웠고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이건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냐. 작년에 갤러리에 샀던 그림이다. 이렇게 형용사절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접속사 뭐 대신에 위치를 넣는데 말이죠.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어요. 그런 문장은 없어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하나만 없어야 되는데 두 개가 다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될수 있다? 생략이 될수 있다. 생략이 될수 있다. 생략이 될수 있어서 여기는 주어 I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샀던 네,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소유격은 뒤에 수식을 해야 되는 명사가 나오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였고요. 답은 B번이야. 자, 주의해야 될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형태. 자, 드디어 나왔는데요. 주격관계대명사는 주어를 대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동사가 바로 튀어나오고요. 이 동사의 수일치와 태일치. 자, 어휘 문제가 세 가지가 주로 나오는데 모두 선행사화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그가 관리하는데 그게 이제 이달 말에 시작을 하는 프로젝트다. 근데 여러분들이 비긴즈를 쓸 거예요, 비긴을 쓸 거예요는 앞에 선행사를 보시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수니까 얘가 답이야. 얘는 복수동사, 얘는 단수동사라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돼요. 주어가 생략된 경우는 있어도 동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 자리에 투부정사나 ing는 올수 없어요. 이렇게 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적격관계대명사,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생략이 되면 매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그래도 잘하셔야 돼요. 최근에 여러 번 시험에 나왔어요.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목적격관계대명사에는 바로 주어랑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1번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게 생략이 되든 생략이 되지 않든 주어 자리에 주격대명사를 쓸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고 동사 자리에는 능동태, 수동태를 꼭 물어요. 목적격관계대명사라는 게 뭐죠? 목적어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없으니까 무조건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수동태를 고르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정말 목적어 없는 게 아니라 목적어를 대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수동태는 안 되고 능동태 동사만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것은 책인데 내가 어제 도서관에서 빌렸던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목적어가 여기에 책이었던 거죠. 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동태 동사를 쓰셔야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잘 이렇게 1번, 2번 포인트로 정리를 해주세요.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거 매우 어려워요. 최고 난이도 문제가 두 문제가 있는데요. 자, 회용사절입니다. 잘 풀어보세요. 자, 지금 어떤 뭐 노란다 파크라고 나왔고요. 이 파크를 둘러싸는 뭐 우든 월, 나무로 된그 벽이요. 건설이 될 거라고 나왔어요. 그럼 일단 동사에 관한 문제,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럼 일단 뭐 한다? 수일치 시킨다. 자, 그 다음에 뭐 한다? 능동수동태의 태를 맞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제라든지 어휘 문제로 이제 푸시면 되는데, 동사가 아닌 보기를 지우세요. 자, 수일치 시킵시다. 자, 월이 단수죠? 그럼 복수 지우세요. 자, 그럼 뭐가 남았어요? 얘하고 얘가 남았죠? 근데 뒤에를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목적어 나왔어요. 그럼 수동태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근데 요 문제가 여러분들이 시제 문제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틀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was enclosed 이렇게 나와도 맞출 수 있으셔야 돼요. was enclosed가 아니라 그러니까 was enclosing이라든지 뭔가 과거 동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를 둘러싸 앞으로 둘러싸게 될 거를 앞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 주전위치가
미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직 지어진 게 아니라고요. 앞으로 지어져야지만 그렇게 둘러쌀 거잖아요. 그죠? 미래보다 더 미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과거 같은 게될수 없어요. 그래서 현재도 안 되고요, 당연히. 그래서 미래, 미래 이렇게 시제일체까지 보시는 게, 또, 중요하죠. 자, 마지막 문제 11번 볼까요? 요거는요. 자, 지금 동사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어려웠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것은 상인데 그녀가 갤러리에서 받았던 어워드다.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진짜 목적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대신하고 있고 그게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 수동태는 쓸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드립다, 뭐, 목적어,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가 답이야라고 하는데 이건 수일치가 되지 않았고요. 그죠? 수일치 안된거 지우시고요. 얘는 수동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을 A번이야. 이렇게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구조가 똑같은 게 남는다면 마지막은 해석이라든지 이렇게 푸시면 뭐, 되는 거였고요. 복합관계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번 달에 여러분들 최근에도 출제가 되었고, 이번 달에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잘 나오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복합관계대명사는요, 두 가지. 복합관계대명사와 복합관계 부사.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whoever, whichever, whatever. 이런 거를 복합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복합관계 부사는 요런 것들을 우리가 부사라고 얘기해요. 그럼 구조적인 차이가 뭐가 있느냐? 복합관계 대명사는요, 명사절과 부사절 자리에 일단 와요. 그리고 주어 목적어가 생략된 불완전 구조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영어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 whoever가 anyone who야. 그 다음에 부사절에 오면은 노메로 후의 뜻이야.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복합관계 부사는 관계 부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얘는 뒤에가 주어 목적어가 완벽한 문장이 있어야 돼요. 완전한 문장의 구조, 불완전 문장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However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접속 부사 배웠는데요. 접속 부사로 쓰일 때는 뭐죠? 그러나라는 뜻이죠. 근데 얘가 형용사 부사 이렇게 달고 나오면요. No matter how의 뜻이에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however는 그 형용사 부사가 오지 않으면 그러나 그냥 복합 관계사가 아니라 그냥 접속 부사야. 그냥 부사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한번 문제에 한번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동사가 지금 두 개죠? 그럼 얘는 지우세요. 배웠던 대로 합시다. 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가 필요해.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절 접속사가 온다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얘가 올수 있어요. 근데 후가 들어가면 어떻게 적이 돼요? 의문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명사절이라면 얘는 복합관계사 anyone who로 들어가는 거죠. 명사절이라면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남는다면 어떻게 푸는 거다? 해석상 푸는 거다. 구조가 똑같은 게 남는다면 해석상 푸는 거다. 그래서 후가 들어가면 누가 그것을 원하는지라는 사실로 해석이 돼요. 근데 사실에게 줄순 없잖아요. 피아노를 줘야 되는데 사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 그래서 해석상 그걸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B번이야. 이렇게. 아,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하셔야 돼요.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전화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구조를 보세요. 자, 이렇게 주절. 완벽한 문장 이외에 뭐가 나왔어. 그러면은 부사절인데요. 부사절에서 왜 제가 이거를 빼고 해드렸냐면, 부사절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완전한 문장 이외에 완전한 문장이 부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사절. 그죠? 앞에 오든 뒤에 오든. 그죠? 근데 복합관계사는 주어 목적어가 반드시 생략이 돼 있어야 돼요. 부사절 자리에 올수 있지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어가 없어요. 불완전 구조입니다. 불완전 구조 중에서, 자, 잘 들으세요. 불완전 구조 중에서 부사절 자리에 오는 거는 복합관계대명사밖에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얘는 명사절, 형용사절이니까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요. 자, 여기 어파수로이가 빠졌네요. 우리는 뭐할 거야? 너의 돈을 환불해 주거나 교환을 해줄 거다. 네가 뭘 원하든지 간에. 그러면 완벽한 문장 이외에 떨거지가 나왔어요. 그럼 부사절인데요. 부사절 자리에 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두 개가 구조가 똑같은 게 남으면 어떻게 푸는 거라고요? 해석상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사 A도 괜찮고 B도 괜찮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 네가 뭘 원하는지 간에. 해석은 이렇게 했지만은 답을 어떻게 찾으셔야 돼요? 선택사항, 제한사항이 있다면은 whatever가 아니라 whichever야.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 자, 이제 더 풀어볼까요?
자, 이게 이번 달 나왔던 포인트거든요. 잘 들으세요. 이번 달에 여기 두 개가 나와서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어떻게 푸나 보세요. 토익에서 가장 높은 스코어를 맞는 학생, 요거예요. 자, 요거는 좀 이따 보고,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일단. 위치해 번은요, 복합 관계 대명사의 역할도 있지만, 복합 관계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얘가 명사로 수익할 수 있는 복합 관계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위치해 보가요. 자, 와레버도 마찬가지고요. 복합관계 형용사. 그러면 얘는 불완전 구조가 오지만 복합관계 형용사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패턴으로 온다면 얘는 뒤에 완전한 구조가 올수 있어요. 하지만 후에 번은 명사절 자리에 오든 부사절 자리에 오든 얘는 불완전 구조가 들어가야 돼요. 불완전 구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닙니다. 하우에버는 형용사 부사가 오지 않으면은 얘는 연결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연결어 들어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일단 그렇게 연결하시고요. 이거의 차이는 후와 후에버의 차이점, 위치와 위치에버의 차이점 똑같아요. 얘가 들어가면 어떤 학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지란 사실로 해석이 돼요. 사실로 해석이 되고요. 위치에버가 들어가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어떤 학생이든지 대접을 받을 거다라는 사람으로 해석이 돼요. 이 명사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답을 B번이다라고 고르셔야 되겠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동사가 두 개가 나왔죠? 동사가 두 개가 나오면 여기는 무슨 자리야? 접속사 자리야. 앞에가 명사나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답이 이거야. 자, A하고 B 중에 답이 있는데요. 자, 후가 들어가면 누가 원하는지란 사실로 해석이 되고요. 세션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등록을 해야 돼. 그래서 A번이 답이야. 사람으로 해석이 끝나는 A번으로 하셔야 돼요. 자, 최고 난이도 문제 풀어볼까요? 일단 구조 파악해보세요. 자, 완벽한 문장 이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부사절이야. 부사절이 아닌 거. 이거는 부사절이 아니죠.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이라고 그랬으니까 지우시고요. 위치에버하고 하우에버는 부사절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하우에버는 형용사 부사가 오지 않았으면은 연결어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는 아니고요. 위치에버가 답인데요. 위치에버의 특징은 꾸며주는 게 아니라면은 불완전 구조가 와야 돼요. 그래서 디사이드 목적어 지금 생략된 구조예요. 디사이드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도 취할 수 있지만 여기서 투부정사는 부사로 나온 거랍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당신이 더 깊이 연루될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되셨어요? 자, 계속 같은 포인트를 자 반복하는 건데요. anyone하고 whoever 해석이 같아요. 그렇죠? 구별 포인트는 얘는 그냥 대명사, 부정대명사, 얘는 연결어, 접속사, 동사가 두 개가 나와야지. 그리고 후하고 후에버의 차이는 구조는 같아요. 근데 구별 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해석이 달라. 누가 어떻더라 이렇게 의문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의문사 후 있죠. 의문사는 사실로 해석이 돼요. 후에버는 사람으로 해석이 끝나고요. 그렇죠? 명사절일 때. 구조는 같은데 구별 포인트는 해석이다. 지금 그거 했던 거죠? 자, 해봅시다. 동사가 지금 두 개가 나왔죠? 그럼 여기가 앞문장 전체가 명사절 주어가 돼야 돼요. 그것을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연락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들어가면 누가 필요한지란 사실로 해석이 돼요. 사실은 전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죠. 연결어가 아니기 때문에 된게 아니에요. 얘는 답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리마인더스 대절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사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대디아의 접속사가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나왔길래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얘도 should ask 앞에 reason이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앞문장 전체가 지금 주어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ask for 요청하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whenever는 불완전 구조에 못 들어가요. 지금 need 앞에 주어가 없죠. 자,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얘는 주어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주어를 대신하는 거는 A하고 C입니다. 근데 얘가 들어가면 사실, 얘가 들어가면 사람. 길어져도 답을 푸는 방법은 같습니다. 자, 16번이요. interest는 동사가 아니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라 후치 수식으로 봐야 되겠고요. 이 사이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돼요. 그러면 PP는 ING가 남아서 PP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요. ING는 능동의 의미를 갖는 거 아실 거예요.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든지 연락해야 된다. 그래서 해석상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얘가 동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동사 하나가 나왔으니까 요번에는 얘가 아니야. 좀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A하고 B, C가 남았는데요. A하고 C는 의미가 비슷해요. 도주가 잘 들으세요. 우리 수일치 편에서 배웠죠. 도주가 말이죠. 형용사, 구나, 절, 수식을 받아요. 수식을 받으면 불특정 다수의 의미가 생겨요.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는 부정대명사입니다. 근데 anyone하고 도주랑 가장 의미가 비슷한데
anyone은 누구나 누구든지란 뜻이고, do는 수식을 받을 때 뭐뭐한 사람들로 해석이 잘 되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anyone은 단수, do는 복수. 요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사가 단수 동사니까 A번이 답이야. 좀 어려웠죠? 하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관계대명사 이하에 주어 다음에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삽입절인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메인 동사가 또 나오죠. 관계사절 이하의 동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얘를 저기하는 주격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돼. 앞에가 선행사가 이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위치가 답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절과 형용사절 구별해야 되는가? 자, 구별하셔야 되고요. 대디아가 완전한 문장이냐 또는 부자연전한 문장이냐. 자, 아까도 말했지만 명사 다음에 대절이 말이죠. 이렇게 관계사절이 됐다면은 관계대명사는 어떤 구조가 돼야 된다고요? 주어 목적어가 생략이 된 불완전 구조가 나와야 돼요. 하지만 동사의 타동사 목적어 절로 이렇게 접속사 대시 나왔다면은 이 뒤에가 주어 목적어가 생략이 안 되는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정말 막 주물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결을요. 자, 한번 잘 되나 해보죠.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 보세요. 자, 스테이트 목적어절, 목적어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사절이죠. 그럼 명사절 다될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에 의해서 14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이제 동반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거 완전한 문장이죠.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불완전 구조에 오는 얘네들 올수 없어요. 명사절에 올수 없는 게 아니라 명사절이라면 얘네들은 불완전 구조가 돼야 돼요. 의문사잖아요. 의문사나 관계대명사고 얘는 의문사, 의문사로 오는 거기 때문에 대시 답이야. 대시 명사절이면 완전한 문장. 자, 그 다음에 이것도요. 자, 이 노라는 것도 타동사, 타동사 목적어절이죠. 이것도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동사가 나왔으니까 전시사 아니고요. 완벽한 문장인데 목적어절 자리가 아니라 얘는 부사절 접속사 자리니까 지우고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얘는 불완전 구조니까 얘가 답이야.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자, 앞에가 지금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 자리가 됐죠? 그러면 여기 뭐가 생략돼 있어요? 주어가 생략돼 있으니까요. 선행사를 갖고 형용사절 자리에 올수 있는 게 뭐죠? 형용사절 안 돼요. 형용사절이 다될수 있어요. 다될수 있지만 얘는 형용사절 때 완전해야 되고 얘는 형용사절 때 완전한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B가 답이야.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가 지금 얘를 꾸며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Purchase 아이템을 이렇게 불완전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꾸며줘요. 자, 꾸며주는 거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단 후주는 뒤에 명사 있어야 돼요. 명사의 명사 이런 식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니고요. 자, 후라는 거는 앞에 사람이 나와야 되는 도주는 사람으로 잘 나옵니다. 선행사 얘는 없어야 돼요. 연결어가 아니고요. 답이 B번이야. 괜찮죠? 해석 안 하고 풀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얘를 리플레이스 하려고 진이라는 애가 선택이 됐습니다. 이건데요. 앞에가 선행사가 사람이야. 그리고 뒤에가 불완전 구조고 관계사가 들어가야 돼. 그럼 후죠. 앞에가 선행사가 invest야, 그죠? 이게 불완전 구조죠?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 그런 관계대명사. 앞에가 사물인 경우에, 주어가 없고 사물인 경우에는 무조건 대시나 위치가 답이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얘는 선행사가 없어야 돼요, 그죠? 선행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없어요. 선행사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항상 맞은 선행사가 안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요. 자, 제가 컴마 컴마 가로 묶으시라 그랬죠? 명사 수익해주는 형용사절이야, 그죠? 얘가 동사고요. 근데 this year는 명사가 아니에요. 주어가 없는 불완전 구조랍니다. 그래서 앞에가 사물이고 불완전 구조 답을 A번이야. 이렇게 위치라고 고르셔야 되고요. where은 이게 완전한 구조일 때 나오는 거니까 안 된다 하셔야 되겠어요. 5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답에 뭐가 나왔어요? 사람 명사가 나왔고요. 그럼 this은 관계대명사절이죠. 그럼 관계대명사 this은 어떤 구조? 불완전 구조야. 그죠? 그래서 불완전 구조라는 거는 주어,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없다라는 거지 동사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주어가 없다면 바로 다음에 동사 자리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데 동사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처음에 수일치, 그죠? 그 다음에 태를 맞추고 마지막이 뭐 시제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동사가 아닌 거 지우고 동사 아닌 거 지우시고요. 자, 지금 수일치를 시켰을 때 복수는 지워지고요. 하나가 남았네. 이렇게 굉장히 쉽게 풀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배웠어요, 여러분들? save가 동사가 나왔죠, 대절에. 그 다음에 동사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고 명사가 들어가야 돼. 이게 뭐죠? most of. 수량 한정사를 동반해서 이렇게 오는 거. 부분 관계대명사. 그죠?
부분관계대명사는 요거 아니면 요거가 답인데 선행사가 is sum of money예요. 자, financial expert, 재정 전문가가 대리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케미컬 인스티튜트라는 회사가 상당한 양의 돈을 절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들의 대부분들이 이제 어디에 쓰여질 거예요? 고객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사용이 될 겁니다. 해석은 그랬어요. 그래서 돈이 사용이 되는 거니까 선행사가 sum of money. 그래서 답을 which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7번은요. 여기서 서플라이어를 꾸며주는 관계사를 고르라는 건데요. 자, 근데 뒤에를 보니까요. 회용사 절인 건 알겠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건 보이지 않아요. 제품과 서비스가 우리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충족시킨다. 여러분들 요거 미시라는 표현이 요구 조건 충족시키다는 데서 잘 나오는 것도 잡아주시고요. 완벽한 문장인데 앞에 명사의 뒤에 명사. 앞에. 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선행사의 명사. 이렇게 들어가면 뭐라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야. 자,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찾는 마침내 찾았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8번 갈게요. 자, say 됐죠. 대디아라는 걸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대디아라는 건 명사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명사절은 여기에 완전한 구조가 와야 된다. 대절, 명사절 이끌 때. 근데 여기서 주어가 얘가 아니었어요. 얘가 주어가 아니었고 커스터머 디맨드가 챌린지와 동격관계를 이루고 있진 않아요. 그죠? 고객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어려운 일인 거죠. 고객의 요구가 힘든 문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 조건을 어떻게 하는 거? 충족시키는 거. 그래서 여기는 동명사, 미팅이 주어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조금 어려웠던 문제지만 여러분들 명사절 대시 완전한 구조가 돼야 되고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다라면 이렇게 차근차근 풀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9번 같은 경우에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여러 번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로 있죠. 이게 가주어죠. 가주어예요. 자, 비동사 나왔어요. 보호가 나왔고요. SC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되죠? 진주어가 나와야 돼요. 진주어는 뭐가 나온다고요? 비슷한 문제 아까 풀어봤죠. 접속사편에서 진주어가 들어가는 자리는 명사절이 들어가야 돼요. 명사나 명사구나 명사절,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명사절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ABC가 다 명사절이에요. 좀 어려웠죠. 근데 같은 명사절이더라도 얘는 무슨 구조가 나와야 돼요? 완전한 구조. 얘는 불완전 구조, 목적어 생략이 된. 얘는 완전한 구조, 얘는 불완전 구조예요. 근데 뒤에를 봤더니 수식 구조는 물고 묶어야 돼요. 필수 성분을 찾으려고 봤더니만 이 문장에 주어가 없어요. 불완전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0번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어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얘가요. 그러면 답이 A 아니면 D예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뎃은 안 돼요. 뎃은 금방 얘기했죠. 완전한 구조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후야.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문제네요. 자, 해석을 해보면 누가 그 부서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가 여전히 결정 중이다.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좀 두고 볼 일이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가 아까 문제하고는 달리 두 개가 나왔어요. 자, is interest가 동사고 must complete가 동사죠. 그럼 여기에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must complete 앞에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가 주어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우고 얘를 지우고 얘를 지우고 얘가 답이다. 그죠? 얘는 뭐라고요? anyone who 확인사살 들어가세요. 해석으로. 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폼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B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 determine이라는 거는 타동사죠.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절이 들어가야 돼요. 자, 명사절이죠. 자, 명사절일 때 whether는 완전한 문장, 얘도 완전한 문장, 얘는 불완전 구조, 얘는 연결어가 아니네요. 그래서 세 개 중에서 뒤에가 뭐죠? 불완전 구조네요. 불완전 구조니까 얘가 답이야. 확인사살 해석으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죠? 결정해야 된다라고 들어간 거죠. 12번이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동사가 하나. 두 개 나왔어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더비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동사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체 문장이 주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명사절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ABCD가 다 명사절 접속사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이게 주어가 생략이 된 문장이므로 얘네는 답이 될 수 없겠어요. 얘 둘 중에서 답이 있는 건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하고 후에버의 차이는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얘는 누가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전체 문장이 어떻게 끝나요? 사실로 해석이 된다니까요.
누가 그 건물을 얻는지라는 식으로 사실로 해석이 되는 거고, who ever는 명사절에 왔을 때 anyone who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해석이 끝나요. 뭐뭐는 사람 누구든지라고 해석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센트럴 빌딩을 구매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장 비싼 건물을 사게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건물을 사는 건 사람이 사는 거지 사실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가 답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